4. 올바른 정보의 선택과 실천만이 여러분에게 건강을 가져다 준다. 현대는 정보의 홍수시대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구는 많고 모두들 자기 주장을 하다 보니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정말로 유익하고 값진 정보는 극히 드문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대인들은 미숙하거나 오염된 정보를 따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시달리고 있다. 인간의 운명은 그 사람이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지어지는 것이다. 건강 문제에 있어서도 이 원리는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어 간암의 초기에 처해 있는 환자가 있다고 하자. 이 환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사람들이 주장하는 일반적인 간암의 치료 방법은 무수히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정말 완치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 방법은 극히 드문 것이다. 그렇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 환자에 있어서는 어떤 치료 방법, 즉 정보를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또 최선의 치료 방법이 선택되었다 하더라도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올바르게 치료를 받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항상 정확한 지식을 쌓아서 판단력을 기르고 치료에 임해서는 정성어린 꾸준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공인되고 있는 사회통념에 너무나도 오류가 많은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올바른 정보를 가려낼 수가 없다. 즉 우리가 병이 나면 의뢰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건강관리를 하면 모든 병이 낫는 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병의 종류에 따라서 양방병원에서 잘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있고 또 한방병원에서 잘 치료될 수 있는 병도 있으며 또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병원 치료가 아니라 생활습관 그 자체를 고쳐야 하는 자연요법이라야 치료가 잘 되는 병이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모르고 무조건 큰 병원에만 가서 자기 몸을 의사에게 맡기면 된다고 하는 통념이 그릇된 정보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자연요법의 효과가 널리 알려지다 보니 전문적인 지식도 없이 너도 나도 각자가 각가지 자연요법을 주장하고들 있는데 이것도 큰 문제인 것이다. 사실상 자연요법은 그의 치료 원리도 확실히 모르고 흉내내봐야 별 치료 효과도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또 한 사람에게 요행이 치료 효과가 좋았다고 해서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되는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각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 정확하게 시술하여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연요법은 그 원리가 현대 과학으로는 파악되기 어려운 고차원적인 원리를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육체적인 차원과 에너지적인 차원 또 정신적인 차원을 잘 조화시켜 시술해야 하므로 원리도 모르고 자연요법 한두 가지를 실천해봐야 바람직한 효과를 얻기 힘든 것이다. 즉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연요법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또는 넘치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로 자연요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총체적 시스템인 총전자연건강법을 소개하게 된 것이다. 본서에서 소개되는 총전자연건강법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여러가지 자연요법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생물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의 필수 요건들을 고차원적 과학으로 심층적인 연구를 토대로 해서 처음으로 필자가 체계화한 새로운 인체건강관리 시스템이다. 이 총전자연건강법은 필자가 우주의 자연법칙을 새로이 정리한 신학설인 총전학이 그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이 총전학의 일분과인 인체생리부문의 이론을 활용한 내용들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엽적이고 효과가 미미한 사람들의 잔꾀들은 모두 삭제하고 핵심적이고 정말로 큰 효과를 내는 몇 가지 방법만으로 인체 건강을 다루므로 간단한 시술에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의 근원적 치료가 가능한 것이다. 이 정보야말로 모든 만성질환에 있어서 그동안 인류가 개발한
어느 치료법보다도 월등히 우수한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강생활의 종합지침인 것이며 육체, 에너지 및 정신 차원의 종합적 치료에 의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동시에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천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므로 생활습관의 근본적 개선과 아울러 정신적인 개발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이상적인 치료 방법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한간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연요법과는 그 원리와 효과면에서 차원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 여러분께서는 이 총전자연건강법이야말로 최선의 정보임을 믿고 받아들여 주기 바라며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완벽한 치료법은 없는 것이므로 이제는 더 이상 묘약을 찾아서 방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실제에 있어서 이 총전자연건강법은 올바르게 실천만 한다면 거의 모든 만성질환에 대해서 핵폭탄과 같은 위력을 발휘할 것이다.